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99년에 태어나신 기묘년생 토끼띠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개묘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사의 결과는 개인마다 당연히 다 다르고요. 공통운을 제가 한번 뽑아볼 테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재미 삼아서, 아, 이런 해석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 천풍구 사묘 변경돼서 천수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99년생 분들, 만약에 2023년도에 작은 어떤 장사라던가 사업을 개업을 한다 그런다면,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이해하시는 제2의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을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이 좀 어려운 흐름으로 가는 해고요. 특히 돈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많아지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그릇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변동운, 여러분들의 거주지에 대한 이전이라던가 또 문서의 사인을 통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매매운, 주로 문서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운을 또 살펴보게 된다면요. 이 부분은 변화 변동수가 그다지 썩 좋은 애는 아니에요. 특히 문서에 사인을 해서 내가 얻게 되는 기본적인 문서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분에 이득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매매운 있죠. 사무실을 내가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작은 아파트를 내 명의로 된 것을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잘한 손해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취직, 취업, 또 현재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험생, 뭐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특정 그 취업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른 요행이 없어요. 무조건 노력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반기는 뒤처져 있지만 하반기 가서는 풀려요. 그 다음 결혼은, 일찍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거의 대부분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사회인으로 나가기 위한 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미 결혼을 조금 일찍 하신 상태, 어린 부부의 경우에서는 불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뜻이죠. 감정에 대한 싸움, 소모전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자주.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존경하고 존중해 주시고 내가 좀 져주는 상황으로 그게 신중하게 좀 서로에 대한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서로를 존중하시는 방향으로 대화를 좀 물꼬를 트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23년도에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두 분만의 타이밍이 서로 어긋나서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여러분들 어떤 소송이 벌어져 있다거나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접촉사고부터 해서 각종 민사사고라든가 형사사고라든가 얽힐 수 있어요. 그런 건들도 이제 상담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네,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짧게 끝내실 수 있는 운이 아니란 말이죠. 이 23년도에 되도록 장기화로 가셔야, 오래오래 끄셔야 본인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끼띠가 토끼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약간의, 큰 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소한 잡음, 이상 증상이, 이상 신호가 예상이 되는 한 해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에 어떤 이상 증상, 뭐 혹이 있다거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용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연골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토끼띠가 토끼를 지금 보는 해기 때문에 여행 같은 경우는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꼭 가야 되는 여행이 아니라면은 되도록 미루시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사고 수가 사소한 게 보여요. 웬만하면 미루시거나 조금 늦게
12월 달이나 뭐 그다음에 2024년도 초쯤 가서 여행을 가시는 것이 좋고요. 23년도에는 웬만하면은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출장이나 여행 같은 것들도 정말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사고 수가 약간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는 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금전은, 사업은, 직장은 첫 번째로 주역을 응용, 주역 타로로 흐름을 볼 것이고 월별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월별 흐름은 건강운에 대한 것을 볼 것이고요. 나머지 가장 여러분들 관심이 쌓일 수 있는 애정운에 대한 월별 흐름을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네,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도 되게 운영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 사업은, 금전은, 직장운을 살펴볼 텐데요. 1월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금전적인 어떤 그 여유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 뭐 가족이나 동업자에게 내가 크게 돈이 있어 하면서 빌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 여유로움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이 이제 거의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사실 1월은 시기적으로는 겨울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주역상의 운의 흐름상 이제 꿈틀대고 있고 알껍질이 깨지는 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음양이 서로 밸런스가 잘 맞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알을 깨고 나온 상황은 힘이 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중이지 아직 어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적으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동업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1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상황이라면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장사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사업이나 직장 전선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서 막 이것저것 투잡 쓰리잡 하시거나 혼자서 학생이면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1월이 약간 정체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어떤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거나 접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고비가 언제 들어오느냐? 그것은 바로 양력 2월 달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씩씩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 괴는 천수성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하늘이 물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강한 기운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2월 달에 지금 이제 예비가 된 상태예요. 우선 무리하게 일을 벌이시거나 무리하게 내가 대출금까지 끌어모아서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을 하신다거나 또는 아직 실력이 향상된 게 아닌데 너무 무리한 지원서를 내신다거나 시험 응시 같은 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1월에는 동업자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 장사나 사업 같은 경우에 2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옆 사람의 의견이나 뭐 어머니의 입김이라든가 가족 간의 의견 자체가 본인의 앞길을 방해하는 흐름이 있어요.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서에 사인하시거나 이제 어떤 계약 서류가 오고 가는 부분에서는 되도록이면 전문가, 뭐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혼자서 결정하시는 것은 맞기는 한데 전문가의 꼼꼼한 케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에게 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력으로 3월달은 또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뜨거운 태양 아래 여인 두 분이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죠. 앞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괴는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괴의 이름입니다. 1월에 이어서 금전적으로 아주 여유가 넘치고요. 오히려 1월, 2월보다 상황이 3월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금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돈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 돈 때문에 사람들과 좀 다툴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하시게 될 경우도 많이 보이거든요. 3월달에. 월 흐름에 있어서는 우선 월 초나 월 중순보다는 하순으로 가면서 더 이제 뜻이 맞는 상황이고 대화의 흐름 자체도 물꼬가 트이는 것이 월 하순으로 가면서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양력으로 이제 4월 달이 되면 삼풍고라고 하는 괴의 흐름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자, 4월은 절기적으로도 청명이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더 더워지고 있죠. 기온 자체가. 네, 주변의 흐름 자체가 우선은 변칙이라던가 편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본인 눈에.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셔야 되는 매뉴얼대로 안 간다는 거죠. 주변 상황들이. 특히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앞장을 선다거나 이건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밀어볼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가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리고 여전히 수입에 대한 부분도 1, 2, 3, 4월 흐름을 봤을 때는 4월 달에 조금 돈 나가는 액수는 많을 겁니다. 근데 막 마음껏 뭘 산다거나 또 누군가한테 선물을 막 준다거나 경조사비를 과하게 쓴다거나 하시기에는 4월은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수입이 좀 많이 있더라도 생기더라도 조금 저축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월 달로 이제 쓱 넘어가서 양력입니다. 계속 행사가 많죠. 지택님이라는 괴가 지금 나왔는데요. 계단을 밟고 올라서니까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있죠. 실제로는 이파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5월부터는 여름의 더운 열기가 훅 들어옵니다. 사주에서도 지장간으로 병화가 이제 놓여 있거든요. 이 사화 속에. 이 지택님 괴가 나온 걸 보면은 우선 5월 달에도 금전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가 좀 조심스럽다 그런다면 5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무실을 낸다거나 아니면 사업장 등록을 해서 본격적으로 누군가 분식집을 같이 해본다거나 작은 카페를 시작을 해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 것도 내가 어떤 능력자를 섭외를 해온다거나 제안서를 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일반 다른 달보다는 이 5월 달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능력에 비해서는 능력 발휘가 좀 더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월에 이어서 연결되는 달이 6월 달로 보이는데요. 6월 달 이제 두 번째 고비가 들어왔어요. 택수권이 나왔네요. 둘러싸여져 있는데 외롭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된다면 내가 좀 더 많이 써야 되고요. 돈도.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수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허리띠를 좀 졸라 매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주변의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는 달입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장사를 하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6월 달에 매출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난 매뉴얼대로 했고 배운 대로 다 했는데 여기 지금 위치도 좋고 지금 마케팅도 잘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계속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운적으로는 우선 좀 노련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게 장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또 수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내 뜻대로 나오지 않아서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는 좀 침체된 운으로 보이거든요. 이럴 때 본인의 운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좀 어떤 내 것을 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7월 달 이제 넘어가서는 이게 하반기의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6월 달에 이어서 같은 비슷한 운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카드가 이 괴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는데 이게 올바로 놓여진 게 아니라 하늘은 위로 가버리고 땅은 아래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무게 자체가 달라요. 천지비라고 하는 괴입니다. 조용하게 없는 듯이 지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되도록 밝히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신비주의를 좀 지키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지금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런다면 훨씬 좀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수에게. 그리고 새로운 사람보다는요. 기존에 알고 계신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어요. 배신을 할 수 있어요.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금전적으로도 여유롭지 않고 이동도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깜빡하면 속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동은 불리합니다. 6월달, 7월달에는 이동이 불리하다는 뜻은 이사라던가 또는 이직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8월달 입추 절기가 들어오는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상황에 중천건이라고 하는 괴가 하늘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건이천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금전적인 흐름은 6, 7월 달 빼고 8월 달부터 다시 또 상승을 하는 편입니다. 강한 운이 다시 들어왔고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너무 말이 많아요. 구설수 이런 게 놓일 수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초조해할 수가 있고 여기서 초조해하시고 서두르시게 된다면 본인이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은 되도록이면 좀 많이 거르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지식인처럼 이렇게 질문을 탁 올려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수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양력으로 9월달 자 뭔가에 탐닉하고 있는 아주 요상한 지금 괴가 나왔습니다. 이 괴의 이름은 천풍고라고 합니다. 돈 좀 많이 쓸 일이 있겠어요. 이때 지출 좀 줄이시는 것이 좋고 또 본인의 판단이 맞다라고 해서 편의점을 차린다거나 아니면 잘하고 있던 공부의 전공을 바꾸신다거나 또는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독립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어떤 일을 펼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판단은 아닌 거죠.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명한 친구를 가까이 두십시오. 이때 자기 그릇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담 받으실 때는 요즘 참 많잖아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본인 눈에 보이지 않다면 외부에서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리는데 다 노라고 하는데 나 혼자 예스라고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이 바로 9월달 운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 10월달의 운을 보자면 자 10월달은 내풍항이라고 하는 바람 위에 천둥번개가 포개어진 모습에 괴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된다면 하던 거 계속 하시는 상황일 경우에는 괜찮아요. 꾸준하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장소에서 본인 하시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게 학생이든 장사를 하시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업종이든 상관이 없고요. 예술업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방향을 내가 트는 것은 이 10월달이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의 길을 가신다거나 또는 학업의 길을 가다가 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튼다 해외를 가겠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든다거나 새로운 인생 계획으로 전환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게 11월달에도 이어집니다.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양력입니다. 지금 여성 두 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이렇게 지금 포개어진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는 화택규라고 하는 게예요. 만약에 11월에 내가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싶다. 유학을 가고 싶다. 해외로 내가 취업을 해서 가고 싶다. 이런 상황이 마음의 반반이 될 수 있어요. 막상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도 일단 여유가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좀 다툴 수 있어요. 본인의 목표 때문에. 부모님과 크게 대립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 계속 노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반대할 수 있어요. 혹은 결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막 똘똘 뭉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호적에서 뭐 갈아버릴 거야 이러면서. 11월 달에는 사람들과의 특히 가까운 분들과 뜻이 어긋나서 내가 힘들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세워 목표에서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 11월 달의 리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월 달은 바람 두 개가 포개어진 완만한 괴가 나왔습니다. 손이풍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양력 12월이면은 이제 거의 1년을 다 달려온 상황이고 우선 12월은 제가 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많은 보상과 혜택 그리고 수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손이풍은 상당히 좋은 괴고요.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업그레이드,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도록 나이가 많은 연장자 또는 같이 일하시는 비즈니스 라인의 동료들은 내 좋은 인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것도 또 내 운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걸 노리고 들어오는 아주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 잘 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은 금전은 직장운을 살펴봤고요.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양력 1월달부터 건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활해서합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술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합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내가 버릇을 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입을 씹어서 입을 다물다, 다물었다 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드시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1월달 내내 양력입니다. 1월 말까지는 호르몬 그리고 거의 드시는 것을 좀 더 기름지거나 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양력 2월달부터는 띠가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가 바뀌는 게 토끼의 기운이 양력 2월달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천지인 순서로 오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 2월달부터 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입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는 크게 건강이 나쁜 부분은 아닌데 다만 체력이 이제 또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기 몸살이라던가 이게 아프실만 할 수 있는 그런 자잘한 병증들이 2월 달에 본인을 좀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 뭐 수술을 받는다거나 그런 운은 개인적으로는 우선 2월 달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3월 달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이 묘월의 상황을 봤을 때 산택손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고비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2월은 고비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1, 2월단 자기관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3월달이 어떻게 보면 많이 피곤할 수가 있고 생활 식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 1월과 연결된 이 본인의 잘못된 식습관들 먹고 싶을 때 먹고 게을러게 생활하고 이런 게으른 생활들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3월에는 병증 증상이 이제 몰아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쌓여요. 그 쌓이는 것이 3월부터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고 4월 달에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이 다소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가족과 좀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뭐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가 약간 매너리즘이랄까요? 번아웃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5월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5월에 펼쳐진 괴는 태풍대과라고 하는 괴가 제 손에 지금 들려 있어요. 호수 아래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는 괴의 모습이고요. 욕심이 좀 지나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이나 공부, 장사, 사업 혹은 지금 열정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이 분야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로할 수 있어요. 오, 좀 오랫동안 본인이 좀 아팠던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비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빨리 진단을 좀 받아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5월 달에 일단 결정에 한 획을 그으실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양력으로 6월 달은 다소 운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좋다는 뜻이에요. 운의 상승이라는 것은. 건강합니다. 몸은 일단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가벼울 텐데 아픈 상황이 혹시라도 이 상반기에 어느 달이나 드러난다 하더라도 6월 달에는 좀 희망이 보이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도움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천건이라는 괴가 지금 나왔는데 이때도 건강해요. 7월 달까지는. 7월 달까지는 괜찮네요. 대체적으로 몸의 건강은 계속 떨어집니다. 다만 이 4월 달, 5월 달에 좀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다는 거고 문제는 하반기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쳤네요. 하반기에 8월 달을 운입니다. 지금 8월 달은 입추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가을의 기운이 시작되는 상황인데 아마도 좀 정체기가 아닌 내가 뒤로 후퇴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요요가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수택절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다시 또 방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의사의 조언대로 가지 않는 방향이 보여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게 8월 달이에요. 그렇게 해야 위험해지지 않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퇴내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에게 따끔하게 직원 직설 해주는 사람이 곁에 아마 올 겁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고요. 또 자잘한 거. 내가 놓치기 쉬운 거, 뭐 탈모가 지금 생겼는데 그게 어떤 몸의 증상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소변 색깔이 이상한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예사로 약 먹고 넘길 수도 있어요. 막 아토피 같은 게 왔는데 알고 보니까 몸에 내장에서 뭔가 잘못돼서 올라오는 건데 본인이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반드시 양력 9월 달에는 병원을 좀 가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젊다고 해서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양력으로 10월달 오늘 살펴보자면 지수사계가 지금 나왔는데 오랫동안 좀 몸이 안 좋았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일단 2월달 그다음에 요 10월달이 고비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때는 오히려 하시던 걸 쉬셔야 될 수 있어요. 뭐 장사를 하셨다면 쉴 수 있고 아니면 뭐 발레라던가 어떤 예술 계통에 계셨는데 몸을 쓰는 쪽이 예술 계통인데 무리하게 내가 몸을 써서 더 이상 이쪽 분야를 하기가 좀 어렵다. 좀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진단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비를 만약에 잘 넘긴다고 한다면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 11월 달의 상황 자체는 이것도 또 다시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화수 미제라고 하는 괴거든요. 다시 본인의 체력을 찾게 되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양력으로 드디어 12월 달 자 보시면 산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놀러다닐 수도 있고요. 활동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때는 내가 아름답게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아플 일은 없어요. 근데 어디였죠? 여기 있네요. 이 8월달 운하고 연결돼요. 이 운은. 이 12월달 운은. 이때 제대로 드시는 것도 좀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몸에 맞춰서 내 몸의 그릇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마치 무슨 먹방 하듯이 막 많이 먹어 치운다거나 또는 체력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데 계속 누워만 계신다거나 TV 보고 누워있고 TV 보고 누워있고 또는 회사집 이런 단순한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12월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달은 오히려 12월 달입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운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제게 운영상 큰 도움이 됩니다.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애정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양력으로 1월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운입니다. 수집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땅 위에 물이 포개어진 모습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1월 첫 출발부터 괜찮은데 오히려 남자분들은 주변에 여성이 많아서 또 여자분들은 주변에 남자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들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좀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에게 좋은 운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연인이 될 만한 요소들이 각각 다 있어요. 그만큼 좋은 사람들이 1월 달에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뜻이죠. 굳이 연인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이대로의 관계로 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본인만 또 상대방만 좋다면 서로가 용기를 낸다면 좋은 친구, 좋은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때 시작을 하시는 관계라고 한다면 결혼을 목표로 하셨을 때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펼쳤던 주사위점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까지는 좀 지연이 될 수 있고요. 올해 안에 또를 내시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양력으로 2월부터 띠가 바뀐단 말이죠. 토끼띠가 토끼를 바라보게 되는 해죠. 이게는 정체기를 나타내는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우선 두 분 사이의 진도가 잘 안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밝히기가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같이 식사를 하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을 같이 하러 다닌다거나 뭐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 사이일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 동료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선후배 사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는 괜찮은 거죠. 같이 일을 한다거나 어떤 같은 활동을 하시기에는 부담 없고 좋은데 연인으로 발전하기에는 좀 무서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을 못하는 상황이 2월 달에 생길 수가 있어요. 미적미적하죠. 그다음 양력으로 3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는 풍지관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살펴보신다는 뜻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1월 달의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근데 3월은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사자는 그냥 호의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나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나는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좋아한다기보다는 서비스, 그러니까 친절, 호의 이 정도의 선에서 누구에게나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정도의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월 달로 넘어가면은 양력입니다. 여전히 4월 달에 멀리 지금 다리 위에서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바산녀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괴고. 그 사람과 내가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진 장거리 커플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좀 치명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가족들의 반대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사회적인 격차가 좀 심할 수 있고 문화적인 국제 커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4월 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호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용기를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 그게 4월 달이고요. 5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예상이 됩니다. 애정운에서. 왜냐하면 산지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우리가 자주 못 만날 거면 보지 말자. 새로운 관계로 넘어가자라는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진다는 것은 거짓말이 쌓여서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좀 다툴 수도 있고 아예 보지 말자라고 해서 문자로 통보를 한다거나 심하게 싸우고 서로가 틀어질 수도 있는 관계가 이 5월 달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차례 고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도 5월의 운이 이어집니다. 자, 이게 이름은 택화역이라고 하는 개거든요.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서로가 지금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때는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라고 다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관심이 식을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그게 가장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5월달과 6월달이 올해의 우리 99년생 분들께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부나 연인의 관계인 분들도 이때 한 차례 감정 소모가 좀 예상이 되고요. 7월달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나무가 이렇게 지금 쑥 숙이고 있는 괴가 나왔죠. 지산겸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여기 좀 혼자 있어요. 내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 않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 관계로 돌아가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두 분의 관계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두 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희생을 하는 관계는 사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누군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자, 5월, 6월, 7월 좀 소강상태네요. 그러고 나서 8월 달 이제 다시 운의 회복이 들어옵니다. 입추가 들어오고 가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 괴의 이름은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제 불로 달구어지는 그릇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가 바라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순조롭습니다. 진도도 잘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양력으로 9월달 이제 넘어가서 물동이를 쥐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택례수라고 하는 괴입니다. 아마 이때는 그 상대방과 내가 연애를 하거나 금술적인 부분에서는 한쪽이 한쪽을 위해서 많은 양보와 희생을 해줘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상당히 잘 맞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순리대로 잘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연달아서 운이 좋은데 그 다음 또 한 번의 고비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양력으로 10월달입니다. 가을에 항상 이 고비가 생기네요. 우선 사랑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두 분의 사과가 지금 보시면 반으로 뚝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 괴는 천수송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물 위에 하늘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인데 상대방과 내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맞춰줘야 되고 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 상대방과 어떻게든 이어붙이려고 하는데 깨진 그릇을 붙이기가 어려운 것처럼 10월 달에는 상당히 서로가 서로의 말만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서로의 주장만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양력으로 11월 달이 되면은 서로가 또 무관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력 6월 달의 운과 연결이 됩니다. 이 11월 달은 입동이 들어와서 겨울이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풍장이라는 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과연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될 어떤 명분이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계속 이럴 거면 왜 만나지? 이렇게 또 감정의 소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력으로 12월 달이 되면은 또 운의 상황이 수산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어렵사리 꽃이 핀 모습으로 이 괴가 지금 드러났는데요. 아마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3개월 동안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 사람에게 좋다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시간을 좀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끝에 가서 이 애정운이 소강상태가 이어진다는 것. 연초에는 괜찮은데 그리고 하반기 이때도 좀 좋아졌다가 이제 10, 11월, 12월 들어서
확 이렇게 소강 상태가 이어져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 잘 봐서 대입을 해주시고 재정운의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긍정적인 피드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른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